백도라지 씨를 채취해서 심으려고 이렇게 밭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끝에를 잘라줍니다. 전지가위로 잘라줍니다. 보라색 도라지보다 꽃이 하얀 백도라지를 쳐줍니다. 백도라지는 보기가 드물어요. 7년째 밭에서 키웠습니다. 산에서 키운 백도라지를 밭에서 7년 동안 키워서 이렇게 씨가 많이 달렸어요. 꽃이 피고 씨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그래서 씨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에 몇 개가 달렸나 봐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 열일곱, 열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다섯 개가 달렸습니다. 도라지 씨는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를 잘라보면 이렇게 씨가 들어있습니다. 까맣게 도라지 씨가 들어있어요. 망에 담아서 베란다 밖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햇볕에서 잘 마르면 씨를 까줘요. 햇볕 잘 드는 베란다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백도라지예요. 백도라지는 산에서 캐와서 7년을 길렀습니다. 15년에서 20년 되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한 곳에서 한 장소에 5년 이상 넘게 되면 썩기 쉬워요. 해서 옮겨준다던가 그렇습니다. 네, 산에서 캐온 백도라지는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5년 정도 20년 됐어요. 길이는 1m가 넘어요. 씨는 채취해서 다시 심고 도라지는 잘라서 술을 담글 거예요. 아주 굵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백도라지입니다. 도라지 대는 오래 묵은 도라지 대는 버리지 않습니다. 잘라서 세척을 한 다음 쪄서 말릴 거예요. 그리고 덮어서 차를 끓여 먹습니다. 물을 끓여 먹거나 차를 끓여 먹어요. 목질화가 됐어요. 오래 묵은 도라지는 버리지 않고 잘라서 세척한 다음 건조가 잘 되게 쪄줍니다. 찌면 또 빨리 말릴 수가 있어요. 찌면은 건조하기가 쉽습니다. 건조해서 덮어서 끓여 마십니다. 도라지도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라지 대는 세척을 해서 쪘습니다. 찌면 건조가 빨라요. 건조를 해서 물을 끓여 먹습니다. 20년 된 도라지예요. 약성이 좋으니까 물이 노랗게 나왔어요. 도라지는 20년 된 도라지입니다.
산에서 캐온 백도라지 밭에서 7년을 기르고 캤습니다. 밭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이게 썩어요. 씻어서 오래된 도라지는 술을 담글 겁니다. 이런 거는 아주 모양이 좋아요. 도라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백도라지입니다. 흙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이 검은 게 잘 지지가 않습니다. 흙은 없는데 이렇게 까마요. 흙이 아니고 이렇게 까맣습니다. 싹싹 씻어서 술을 담글 거예요. 이렇게 닦아도 지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이거는 뿌리가 안 났어요. 국산 도라지입니다. 국산 도라지예요.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난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뿌리가 잔뿌리가 없는 게 있어요.